애기 어렸을 때 많이 벌면 되지. 애기도 거지 된다고. 애기 너 어떻게 너 돈도 벌어 나올 건데. 너도 돈 못 벌잖아. 난 빚이 많고 너는 건 너는 돈을 못 벌잖아. 애기 안 될 거야. 애기 안 날 거야? 애기 나면 애기도 커지네. 애기도 학교에서 놀림 받는다고. 애기 어떻게 낳냐고. 학교에서 애기 놀림 받기 전까지 돈 벌면 되잖아. 엄마 빚쟁이인데 어떻게 낳냐고. 뭐? 야,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. 빚 다 있어. 너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. 너가 돈 막 쓰잖아. 돈 막 안 쓸게. 너가 막 다 시키잖아. 돈 막 안 쓸게. 그 때문에 속상했어? 몰라. 다 싫어. 나도 다 싫어. 나 다 찍는 거 알아. 안 찍어. 알아. 안 찍는다고. 진짜 하지 마. 나 다 알아. 이거 찍어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. 진짜 살기 힘들어. 우리나라 족같아. 나하고 말해봤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. 그냥 갑자기 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저의 그냥 일탈의 모습이에요. 그냥 저는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그냥 열심히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 잘 버는 세상인 거죠. 이 세상 저처럼 빚이 없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. 저보다 나은 거예요. 저는 뭐 100만 유튜버라고 뭐 다 알아보고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. 이벌 안 찍네. 그러면서 안 껐잖아. 그러면 소리가 나는데 안 취했네? 취했어. 취했을까 이렇게 울지. 그냥 오늘 아휴 씨발 이러고 촬영하고 할 텐데 나 진짜 힘들어. 알았어 알아. 알았어. 진수가 뭐라 그랬는데 울었어? 아니 그냥 뭐 술 먹고요. 아니 촬영하는 게 진짜 X같은데요. 술 먹고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 오랜만에 친구 전화했는데 그냥 언제든지 그냥 얘기할 내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한마디가 너무 슬펐어요 저한테. 아 이것도 이거 나가면 장모님도 보잖아. 안 나갈 거야. 못 나가. 그냥 찍어놓는 거야 나중에 보여주려고.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,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고 뭐 싫어하는 씹새끼들도 많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모르겠고 몰라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다 그냥 돈 같은 거 없으면 안 돼요. 그냥 다 같이 잘 살면 안 돼요? 그냥 공산주의인가 이게? 아마 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. 맞아. 나같이 이렇게 막 무리한 투자로 나락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. 그 이후 이제 못 이겨서. 근데 제가 이런 주제에 말을 못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괜찮아요.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응? 뭘 할 수 있으니까. 나는 근데 희망 아니었으면 좋겠어. 그런 사람들이. 나는 희망을 잃었지만 아니었으면 좋겠고. 투자란 투자 강의를 내가 할게. 지금?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. 근데 무슨 얘기 하나 여기까지 왔지 제 얘기야? 너 거지 아파트 산다고 울다가. 저 요즘에 열심히 살려고 자기계발서 책도 샀거든요. 구매대행 책이야 그게? 어딨어? 해외 구매대행으로 평생 먹고 살기던데 제목이. 아씨 웃냐? 야 Hello my mister yesterday
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주식을 안 할까? 그래도 할 것 같아. Hello my Mr. Yesterday. 그래도 주식한다면 그때 그거는 안 샀을걸. 나는 왜 그걸 샀을까?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? 어려움에도 그런 때가 있지.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. 아 그만 치마